오늘은 손님이 와도 다 네 위주야. 진짜? 다 네 위주야. 진짜? 약속. 아니 무슨 약속을 해 유치하게. 진짜. 네 위주로 야. 다 돌아갈 거니까. 그 오빠 나 되게 챙겨주고 잘해줘. 어? 나 위주니까 나 챙겨주고 다 잘해줘. 보통 우리가 손님 오면 이제 손님 위주로 돌아갔잖아. 근데 오늘은 이제 네 위주로 할 거니까 짱. 티내지 마. 아, 티 안 낼게. 티내지 말고 오케이, 오케이. 너무 좋아하는 척도 하지 마. 아, 안 할게. 내가 좀 이렇게. 아, 응? 알았어, 알았어. 오늘 온 손님은 정말 잘못 온 거지. 뭣도 모르고 온 거야. 우리 3개월 동안 이렇게 가상연애하고 이렇게 누구 또 손님들하고 같이 제주도에서 놀러가고 이랬던 소감이 어때? 솔직하게 얘기해, 적절하게 얘기해. 솔직하게 얘기해, 적절하게 얘기해. 처음에 오빠랑 할 때 좋았지. 처음에 오빠랑 할 때 좋았지. 왜 좋았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바깥에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진짜 누군가랑 이렇게 좋게 지내는 걸 못 해봐서. 아, 그렇지.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오빠라면 저 오빠라면 그냥 이런 걸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런 정도의 발전이 좋았다. 나 그런 생각해. 뭘 다 보여주고 겉으로 막 우리가 친한 게 사실 그거 안 되거든. 쉽지 맞아, 않은데. 맞아. 그래도 제주도가 더 좋아졌어. 그리고 비행기 뜰 때 내릴 때 있잖아. 하늘에서 내려다 보고 그게 너무 좋아.